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미 주식입니다. 오늘은 인텔에 대한 밸류에이션, 실적 발표에 대한 분석, 그리고 루시드에 대한 밸류에이션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텔의 실적 발표 이후 인텔의 주가가 자그마치 이렇게 5.29%까지 하락하면서 50 초반까지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DCF 밸류에이션상으로 본다면은 인텔은 이렇게 저평가 범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해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프리캐시 플로우를 이렇게 기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텔의 부채와 그 다음에 현금을 감안했을 때 인텔의 적정 주가는 이렇게 62.35달러가 나옵니다. 여기서 마진 오브 세이프티 20%를 넣는다면 49.88달러가 바로 안전한 엔트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텔의 저평가라는 것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인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데이터 센트릭 그리고 PC 센트릭 비즈니스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데이터 센트릭과 PC 센트릭 비즈니스가 향하고 있는 산업들이 바로 보시는 것처럼 autonomous driving, 5G network, client connectivity, cloud computing, IoT, client computing 그리고 AI and analytics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인텔은 단순히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 모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텔이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지 한번 펀더멘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의 매출액은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19.63 빌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19.63조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로스 프로핏은 여기 매출액에서 이 원가비용을 빼면 나오는 부분인데 11.21 빌리언 달러로 이것은 매출액 대비해서 봤을 때 그로스 마진이 57.10%로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므로 굉장히 높은 마진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이익은 이 매출 총이익에서 뭐 R&D나 세일즈 마케팅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뺐을 때 나오는 부분이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은 5.5 빌리언 달러이고요. 바로 여기서 세금이나 아니면 이자 비용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순이익이 나오는데 순이익은 5.06 빌리언 달러로 순이익의 마진율을 본다면은 이렇게 25.80%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높은 마진율입니다. 테크 기업 중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R&D 비중입니다. 인텔은 R&D에 자그마치 3.71 빌리언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3.71 빌리언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인텔의 경쟁사라고 할수 있는 AMD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렇게 AMD는 610 빌리언 달러 정도를 매 분기마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AMD와 비교를 했을 때 6배 이상 R&D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만큼 인텔은 투자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아까는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멀티플 개념으로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바라본다면 PE 멀티플은 12고요. EV 세일즈는 2.89, EV 에비타는 6.46, PS 멀티플은 2.80 해서 거의 볼수 있는 모든 멀티플이 저평가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라이브를 보셨다면 이 그림 또한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인텔의 지금 현재 멀티플은 10대로 만약 인텔이 벌어들이는 EPS 대비해서 적정 멀티플을 받는다면 인텔의 PE 멀티플은 15로 지금 약24.3%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텔의 미래 전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 하면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IFC,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로 삼성전자와 TSMC를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수주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텔 IFS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 중 하나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TSMC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주를 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인텔에게 수주를 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분기의 어닝콜을 보시면은 인텔의 입장에선 다행스럽게도 4월달에 비해 이렇게 2배 이상의 고객들이 증가하면서 100여 개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IFS 패키징 솔루션의 일부로 First Major Cloud Customer와 계약을 했음은 물론 자라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리조나의 20조의 Fab Investment와 함께 뉴멕시코에 3.5조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물론 TSMC와 삼성에 비해서는 아직은 많이 뒤떨어진 상태이지만 우선 IFS의 시작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21년 2분기 어닝콜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7나노미터가 진행 중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회복 중이며 아이스레이크 확장 그리고 5G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의 성장률은 20% 이상으로 되어 있고 10나노미터 웨이퍼 비용이 45% 감소해서 이런 부분 또한 좋은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빌아이 쪽에서는 지금 토요타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인텔은 10쿼터 연속 이렇게 매출액을 1빌리언 달러 정도의 차이로 빗했으며, 만약에 반도체 기판인 서브스트레이트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으면 이것은 더 많은 CPU의 판매로 이어질 것이고 좋은 Q3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비록 인텔의 경영진은 Q3는 그래도 아마 실적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수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Q4의 실적은 밝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이던스가 다운되었다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것은 낸드 사업부 판매에 따라서 매출액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퍼포먼스와는 관계없는 부분이 되겠죠. 다음으로 루시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는 어제 성공적인 데뷔와 함께 이렇게 10.64% 정도 오르면서 주가가 26.83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루시드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슬라이드에 따르면요, 루시드는 2022년 기준 엔터프라이즈 밸류 오버 레비뉴의 멀티플은 5.3으로 테슬라, 피스컬, 니오, 캐누, 샤오펑에 비해서 저평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3년 기준으로 루시드의 엔터프라이즈 밸류 오버 레비뉴 멀티플은 2.1로 테슬라와 니오보다는 저평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2.1이 8.3과 4.4보다는 낮으니까요.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2022년 기준으로의 5.3 멀티플,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의 2.1 멀티플이란 한 주당 이렇게 1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의 멀티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주가가 26.83달러이므로 여기 분재해 있는 2022년 그리고 2023년의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적어도 2.6배 이상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멀티플 또한 2.6배 이상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2022년 기준의 루시드 멀티플은 10 이상이 되어 그 어떤 회사보다 높은 멀티플을 받아 가장 높은 고평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2023년 기준으로는 니오보다 높은 멀티플을 받아 두 번째로 높은 고평가 위치에 서게 됩니다. 보기 쉽게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루시드의 주가가 10달러였을 때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11.75빌리언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26.83달러까지 상승을 했죠. 즉 지금으로부터 약 2.6배 정도 상승했다는 뜻이 되겠는데,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공식은 시가총액에서 현금을 빼고 부채를 더해야 되는데, 현금과 부채는 이제 막 상장했으니까 변동성은 없고요, 주가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 시가총액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가 2.6배 상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11.75빌리언 달러에서 2.6을 곱하면요, 루시드의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약 30빌리언 달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엔터프라이즈 밸류 오버 2022년의 매출액 멀티플을 산정한다면 지금 현재 루시드의 멀티플은 약 13 정도를 상회하고 있으며, 지금 테슬라, 피스컬, 니오 그 어떤 전기차 회사보다도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매출액 멀티플에 따라서 루시드가 지금 고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모에 위치하고 있는 매출액은 루시드가 2022년까지 이렇게 2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출고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따라서 만들어진 멀티플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만약 루시드가 2022년에 2만 대의 자동차를 출고내지 못한다면 분모에 있는 이 매출액이 줄어들고요, 당연히 멀티플은 증가하게 되어 고평가가 되므로 시장은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식은 다시 적정 가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제법 큰 거래량과 함께 동반되어 올라간 루시드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주가는 상승을 할 것이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루시드가 고평가라는 상태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루시드는 점점 고평가 밸류에이션에 위치하게 되므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조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결과는 제가 리서치를 통해서 도출한 결과이고요, 만약 루시드가 2022년까지 2만 대의 출고량을 달성할 수 있으며 루시드의 모터, 배터리, 그리고 유니크한 디자인 등에 대한 높은 포텐셜이 보인다면 그것은 또 다른 얘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루시드의 주가는 보유자 영역이라 생각하며 스스로의 공부와 함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분석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